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문법 패러디송입니다. 보세요. 이분들이 하반입니다. 네, 하반 애들인데,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유인물에 노래에 관계대명사송 두 문장 속에 같은 뭐가 있어?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어디로 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즈, whom. 사람 아니면 위치, 오브위치, 위치. 뒷문장 속 뭐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 네. 이게 이제 하반에서 애들이 히트를 친 수업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하반 애들인데, 얘네들이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서 안경을 써도 좋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커밍아웃하고 자기들. 근데 굳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얘들이. 그리고 바로 얘가, 그리고 얘가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 저 성적 엄청 올랐다요? 지도 놀래. 놀라가지고 와서 얼마나 올랐는데 23점이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아차 싶어서 제가 성적 비교 탭을 하고 플러스 1로 해봤던 거예요. 아, 얘네들이 바로 이런 수업을 하는 거다. 아, 요거는 액션이 있는 유일한 노래예요. 제가 두 문장 속에 같이 해보실게요.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요건 무슨 뜻일까요? 네, 사람인 채. 유치합니다. 사람이면, 후후주흠. 요거는 사람 아니면 잘하시네. 별거 없어. 사람 아니면, 위치, 위치, 위치. 앞 문장이야? 뒷 문장이야?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서 뒷문장 속 역할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다.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그렇죠? 근데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문법에 관해서 제가 거의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유튜브에 오셔서 내일 당장 수업하실 문법 항목에다가 옆에다 송형호라고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오셔서 내일 내가 수업을 해야 돼. 그래서 송형호, 뭐 관계부사 아니면 뭐 가정법 송형호, 뭐 송형호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노래가 안 나오면 제가 상품으로 타이머를 드리겠습니다. 검색해서 노래가 안 나오면 드립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패러디 송, 그러니까 무슨 송? 수동태 한칸 띄고 송영호, 가정법 한칸 띄고 송영호. 근데 조회수 랭킹 1위는 비동사 송이에요. 소리 내고 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저 귀여운 스티커 제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만큼
이 정도면 선생님들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실 수 있겠죠? 빈도부사. 어이, 자, 상품. 자, 예쁜 스티커 드려요. 그, 제가 다 만든 노래고요. 그분은 저의 전속 가수셔요. 어? 아, 도치, 네. 아, 없는데? 아, 저 맞았습니다. 도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볼록 스티커를 드립니다. 알파벳 볼록. 시제일치 없습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네. 어, 분사구문송 있는데? 네? 아, 중사역동사 없다. 오, 자, 어떤 거 드릴까? 네, 네. 사역동사. 안에 있어요? 사역동사 안에 있어요. 중사역동사라고는 없어. 물주구문. 네? 물주구문 없습니다. 네, 아, 좋아요. 네.